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신당을 끌어가고 있는 용불사 청관이라고 합니다. 한 달씩 따졌을 때 1년 365일이라 그러죠. 1년 365일 12달 중에 그첫 달의 첫날이다 보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이제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게 있다. 또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. 이런 쪽에 빌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정성이 중요하다고 봐요. 정성을 한 번씩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러 가면 내가 100번 절하는 것보다가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면 신에서는 그거를 이쁘게 정성떡을 내려준다는 말을 해요. 정성떡을 내렸을 때내한 달이 무사하게 넘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 달이 잘 넘어가야 그 다음 달도 잘 넘어가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해요. 어제 같은 뭐 이렇게 초하루 날은 제자들이 항상 여기에 굿을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신도가 없는 분들은 제자 자신을 위해서 빌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빌 것이겠지만 제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도님들 무탈하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정성이지만 혼자서 하는 신도들을 위해서 하는 푸닥거리 같은 개념으로는 보여져요. 이 초하루가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네요. 중요하지. 만약에 이거를 항상 이렇게 초하루를 빌다가 안 밀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초하루는 제자들한테 크게 들어오는 개념이지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.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초하루를 무시를 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?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리 신령님 전에 또한 내가 같이 빌어주는 제갓집이 있기 때문에 이 제갓집한테 아무 일 없게 또한 저한테도 이번 달잘 넘어가게 그거죠. 금고통 같은 거? 할머니, 할아버지, 신령님인데 우리는 보이지만 일반인들은 안 보이잖아요. 그렇죠, 그럼 그렇죠. 쉽게 말하면 뇌물상납이라고 보면 돼. 사람이나 신이든 조상이든 귀신이든 다 똑같아요. 없는 사람은 건너뛸 수도 있고 그 신당에서 오는 제자나 집집마다 틀려요. 제자 마음가짐이겠지. 신을 받들고 섬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달도 잘 넘겨가 주세요 하고 제자한테 가지고 있는 작은 정성을 보이는 거지, 나를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, 나한테 이제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분들 몫으로 돌려주는 거지, 나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? 김영란법? 뭐, 그렇지는 않아요. 제자들은 그게 있어요. 내 신도들이 잘 돼야 내가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. 그걸 빌자고 초하루 개념을 가지는 거지, 나잘 되고 뭐잘 먹고 잘 살자고 가자는 건 아니에요. 그런 개념으로 초하루를 하지. 없으면 안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요.